66km의 변화구와 108km 속구 완급 조절로 2이닝 동안 무려 5개의 삼진을 잡아낸 몬스터즈 김민중 투수. 이에 질세라 회전이 많은 드랍성 커브로 3이닝 5개의 삼진을 만들어낸 TOP 송세민 투수. 3회까지 3대4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경기. 특히 2회에 몬스터즈 센터의 크나큰 실수로 김민중 투수에게 크나큰 멘붕을 주어 자칫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절규하는 투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리얼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쇼포스의 숏컷으로 주자를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 이후 3회 몬스터즈의 5점 대량 득점으로 8대4 몬스터즈가 앞서가는 가운데 3회 말 TOP의 공격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네, 뿌잉뿌잉 소리가 너무 크다 해서 다른 음악으로 바꿔봤습니다. 아, 초구부터 4구로 내보내네요. 아이고, 크게 휘둘며 빨리 들어가네요. 삼진. 야,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볼을 그대로 직선으로 잘 맞췄습니다. 아, 볼넷이 오늘 맞네요. 아, 이거 볼넷이 도대체 몇 개인가요?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요. 감독님 한번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바깥쪽에 꽉 찬 상구 삼진이 아니고요. 원래는 파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야, 히트! 제대로 레벨로 잡아당겼습니다. 팀원이 착각했나 봅니다. 홈런존은 노란색 선입니다. 상당히 높죠? 야, 역시 대타는 초구야. 투수 너털 웃음을 짓고만 해요. 이야, 바깥쪽에 꽉 찬 스트라이크. 네, 투수는 저렇게 삼진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안 3내 안에 강타자 김하수 선수. 3-2로 물러납니다. 아, 우리 송세민 선수도 볼넷이 좀 많네요. 아, 또 떴습니다. 비행기도 아니고 6-2로 나가리. 배트 안쪽에 맞았는데 이게 뻗지를 못하고 센터와 쇼스탑 사이에 떨어져서 안타를 만듭니다. 드디어 동점. 아, 바깥쪽 먼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평범한 쇼땅. 아, 여유를 부리나요? 아, 하지만 단발의 차이로 아웃! 조금 서둘러야겠어요. 서둘러서 나온 유격수 장광현 선수. 이야! 삼직
알고 잡은 건지 깜짝 놀래서 토끼처럼 잡은 건지 여하튼 아웃. 오늘 8개의 삼진과 9개의 블렛이 있는데요. 아, 10번째 블렛입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 싸한데요. 위기의 상황을 직감하셨는지 교체를 합니다. 바뀐 투수는 3승의 방어율 4.30의 김영우 선수. 현재 리그 다승 1위입니다. 아, 김진원 선수 타격 폼이 상당히 희한합니다. 뛰어! 뛰어! 집중하셔야죠, 집중. 네, 나나우세. 아, 이때 3루에서 홈으로 하고 들어서 1점을 가져갑니다. 이 한 점으로 드디어 역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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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습니다. 오늘 삼진과 사구를 기록한 고상준 선수. 아, 평범한 플라이 같은데 코스가 애매합니다. 이야, 행운의 안타. 여기 공 들어갔대요. 공 들어갔다고 일로 바칩니다. 어? 진짜 들어갔네요. 이야, 발로 막아보지만 공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저거 되게 위험해요. 발가락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되는 득점권 찬스에서 1번 송세민 선수. 아, 3루 깊은 곳. 하지만 3루수가 잡아서. 어, 그런데 이거 뭡니까? 어? 뭐하니? 네, 안전하게 1루로 던지는 게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아, 타자를 블레스로 내보냅니다. 도루하고, 아, 또 나가고. 아이고, 주자 1-3루 상황. 아, 평범한 쇼땅 볼. 아, 그런데 대시를 안 하고 머뭇거리고, 아, 볼을 늦게 뺐습니다. 다시 볼까요? 숏에서의 더블 플레이는 손이 아닌 스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숏 더블 플레이 레슨 영상 간단히 보고 오겠습니다. 야미신 요즘 영상 자주 보이네요. 유격수의 더블플레이 송구는 손이 아닌 스텝, 즉 발을 이용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블렛으로 다시 주자를 내보내고요. 아, 스위스폿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낮고 빠르게 날아가면 좌익선은 살짝 겁나죠. 오, 부드러운 멋진 벤트레그 슬라이딩까지. 김하수 선수 멋집니다. 아, 스타트가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심판은 세이브를 콜했는데 상대팀에서 어필을 합니다. 합의 판정 들어가네요. 아, 합의 판정은 아웃입니다. 그럼 제가 VAR 해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엔 세입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이쪽에서 보면 자이언태그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VIP 리그 조만호 심판님, 메인 운이십니다. 홍구야! 아, 2연속 볼넷을 주네요. 시즌 8할에 윤정철 선수. 이야, 제대로 깠습니다. 홈런인가요? 이야, 홈런 라인 2m 아래에 맞네요. 너무도 아깝습니다. 윤종철 선수, 아깝이. 어? 근데 이게 뭔가요? 손흥민급 볼 트래핑이네요. 김영웅 선수도 그대로 잡아당겨 봅니다. 아, 볼이 뻗지 못하고 펜스 앞인데, 아, 위험할 뻔했습니다. 항상 콜플레이를 잊지 마세요. 아, 경기 후반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데 투수 볼넷이 오늘 너무도 많습니다. 이정식 투수 잘 던지다 마지막 해 4구가 발목을 잡네요. 어? 이거 좀 전에 봤던 장면 아닌가요? 어떻게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죠? 이야! 9번 타자의 안타로 팀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아, 눌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매한 지점에 떨어지면서 우환을 만듭니다. 사실 이것도 손 내밀고 뛰다 보니 생기는 안 보이는 에러죠. 야, 누구는 가라 그러고 누구는 가지 말라 그러고, 아유, 1루수도 냅다 던져버리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멋진 얘기에 팀원이 격하게 감동을 받네요. 쇼땅볼로 3아웃 공수교대. 안타깝습니다. 아이씨의 여운을 뒤로 하고 TOP의 마지막 공격. 아, 평범한 내야 플라이. 가, 아니네요. 아, 저 자세는 뽕 싸는 자세인데 에라하고 많이 민망했나 봅니다. 어우, 심하게 잡아당기는데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 선정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됐죠? 네. 오, 그런데, 아, 이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우, 제대로 밀었는데 많이 밀리면서 파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 윗수 김진원 선수의 그림 같은 호수비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가져갑니다. 저런 플레이는 투수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아, 마스크 죽탱이 많이 아프죠? 위험합니다. 역시 서드는 몸빵이죠. 변화구 사인을 냈는데, 이야, 95km의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삼진을 잡아냅니다.
투수 잡았고 아이고 3루수 엎어지고 야 이게 뭔가요? 야 결국 못 잡았습니다. 아 세간으로 던져보는데 아 이게 뭡니까?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9점을 더 보태면서 18-15 이제 3점 차. 김준원 선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너무나 아쉬워하네요. 아, 네, 깠습니다. 어이구야. 빠돈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우, 세이브. 야, 팀원들 난리 났습니다. 8번 고상준 선수. 아, 빗 맞으면서 투수가 1루수로 아이고 근데 이게 뭡니까? 1루수 자빠졌는데 아, 안전하게 투수가 베이스 터치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끝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레슨 시청도 잊지 마시고요.